네, 한 바퀴 돌고 다시 만났습니다. 2022 KC리그 16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박태원 골키퍼, 박성용, 신재욱, 최영훈, 천지현, 김진수, 고유성, 김선우, 방찬준, 송수현, 안상민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포천시민축구단 조만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정민 골키퍼, 김태은, 이충, 서명식, 장백규, 인준현, 김예담, 박재훈, 조한, 김영준, 이광재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두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홈팀 대전, 화면 오른쪽 원정팀 포천입니다. 2022 K3리그 16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전반전에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슈팅도 많이 없었고요. 서로 안정감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득점 없이 0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이렇게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포천시민축구단, 오른쪽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박성용 선수가 일단 간을 보고 있고요.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헤딩. 또 빗맞았어요. 선수들 잘 맞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잘 띄워줬고요. 펀칭. 들어갑니다. 야, 상대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대전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야,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득점이 드디어 홈팀에서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지난 맞대결의 이 서름을 한 바퀴 돈 이 시점에서 안방에서 대전이 좋은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야, 잘 띄워줬어요. 펀칭 됐지만 이게 멀리 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걸렸습니다. 자, 대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방찬준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네, 지금 장백규의 궤적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역시나 가까운 쪽! 들어갔어요! 동점이 나옵니다! 1대1!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정말 와, 대박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들어갔군요. 아무도 안 맞고 그대로 코너킥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야, 이번에도 장백규. 좋아요. 네!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코너킥 역전! 야, 김영준! 이렇게 되면은 득점 공동선두에 오릅니다.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넣었네요. 대단합니다. 잘생겼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야, 장백규 오늘 물 만났습니다. 자, 이 헤더 이후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군요. 사실 정타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골문 구석으로 이게 떼굴떼굴 들어가면서 야, 이번 시즌 8호 골과 함께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하는 포천입니다. 넓게 띄웁니다. 지금도 실책이에요. 대전 좀 흔들리는데요. 먼 거리! 원득골! 인준현! 이제는 3대1! 와, 정말 제대로 얹혔습니다. 야, 인준현 선수의 왼발 나이스 득점. 야, 이게 전반전과 후반전 온도 차이가 이렇게 되나요? 야, 대단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실책이 있었고요. 어렵게 이 박태훈 골키퍼가 머리로 처리했는데 공간이 비었죠. 바로 때린 슈팅이 와,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소리 질러도 돼요. 김선우. 압박 좋아요. 자, 압박 통해 따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조한우! 4대1까지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포천시민축구단! 쐐기를 박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수비 실책이었고요. 포천이 정말 킬링 능력을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만
이거 실책입니다. 김선우 선수가 좀 아니란 패스를 했어요. 이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체들은 좋아하는 체력 많이 남아 있거든요. 쉽게 넣었습니다. 자 이제 자 그렇죠. 정석대로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잘 돌려줬고요. 자 패치가 좋아요. 잘 흐르고 있습니다. 슈팅 기회, 슈팅 기회, 슛 들어갑니다. 4대2. 야 한 점 쫓아가는데요. 천지현 선수가 리그 3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 경기 정말 골 폭발인데요. 자 앞서서 득점 장면이었었는데요. 일단 이 천지현까지 오는 과정이 좋았고 반박차 빠른 슈팅. 오 정말 잘 때렸습니다. 2022 K3리그 16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경기에서는 무려 6골 나오면서 원정팀 포천이 원정 약세를 이겨내면서 4대2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